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하고 톡톡 쏘는 동치미를 담아보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재료와 요리 순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겨울무 25개를 준비했어요. 전잎과 떡잎을 떼어내고 무와 줄기 사이에 있는 흙을 칼로 제거합니다. 뿌리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무를 세척해 보겠습니다. 무를 닦을 때 손으로 닦지 말고 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보세요. 그러면 무 사이에 있는 돌 같은 게 깨끗이 제거가 돼요. 씻어놓고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지근거릴 때가 있지요. 저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씻어놓은 무는 잘 절여지도록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을 때 혹시 손 다칠 수가 있어. 저럴 때는 꼭 들고 하지 말고 도마에 놓고 해도 좋다. 어른들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고 적어서 칼질은 능숙한 사람이 해야 돼. 물 5컵을 부어주세요. 컵은 종이컵을 말해요. 천일염 한 컵도 부어서 소금이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 물을 절일 때 이렇게 소금물을 풀면 하기가 편하고 좋아. 이제 저게 무를 절이는데 이파리만 소금물에 적셔가지고 무를 세워놔야 돼. 무가 절일 때까지 잡아뜨려 놓으면 이파리가 너무 숨이 죽거든. 절였으면 무를 세워주세요. 같이 잡아뜨려 놓으면 숨이 너무 죽어서 안 돼. 마늘 종이컵으로 한 컵을 편 썰어주세요. 썰은 편은 삼베주머니나 다시백에 넣어주세요. 생강 두 툴도 편을 썰어주세요. 썰은 생강을 다시백에 담아줍니다. 청양고추 10개의 가운데를 갈라주세요. 저렇게 칼집이 들어가야 고추 향이 잘 우러나고 좋아요. 소금에 절이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되니까 무가 낭창낭창 잘 절여졌지요? 바구니에 받쳐서 소금물을 빼주세요. 간물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생수 10리터를 부어주세요. 체망에 소금 200g, 종이컵으로 1컵 플러스 3분의 1컵이에요. 요거를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체망으로도 휘 저어서 주면 돼. 뉴수가 4티스푼을 부어서 잘 녹여주세요. 이렇게 부었으면 국자로 이렇게 문대주면 뉴수가 녹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김치통 바닥에 청양고추를 깔아주신 뒤 마늘과 생강을 넣어주세요. 다음에 쪽파 한 주먹을 잘 넣어주시고 절인 물을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재웠으면 이제 간물을 부어줘. 한 번 더. 간물을 다 부었으면 위에를 눌러줘야 되는데 도우리나 누름통을 눌러주면 좋은데요. 저렇게 없을 때는 깨끗한 팩봉지에 물을 담아서 저렇게 눌러주면 돼요. 저는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김장봉투 깨끗한 데다가 담아줘도 뜨는 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뚜껑을 덮어 시원한 베란다에 놓고 12일이 돼서 열어본 김치입니다. 너무나 맛나게 아주 숙성이 잘 되었죠. 숙성된 무를 이렇게 잘라보는데 저는 길게 지금 자르고 있죠. 여러분도 토막을 여러분 식성에 맞게 잘라서 하면 되고 국물을 한번 부어보는데요. 국물이 정말 뽀얀하고 맛있게 생겼죠. 실제로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립니다. 어렵지 않게 담는 간단한 동치미 끝내주는 맛을 보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